여자 본명이고요. 무신 신 신유 신유 병신을미 본명이니까 역행이고요. 병신 김인구 공주라고 안 그랬어요? 을미 오대운이요. 신생이면 53세. 여기 누가 오세요? 깝장이에요. 이게 지금 정재격의 정인용신. 정인도 쓰고 이 식신도 을목은 힘이 없어서 못 쓰고 아 있네 있네 다 쓰네. 근데 이렇게 천간으로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게 두 개가 투간됐을 때 격은 정재격인데 재격에는 식신도 용신할 수 있고 정인도 용신할 수 있는데 천간에 용신이 두 개가 떴거든요. 이게 지금 예전에 그 선생님께서 이 궁금한 사주 거기에 이렇게 답변해 주실 때는 그 길격에서 용신이 두 개가 나타나면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보이고 왜냐하면 용신이 두 개가 되면 그 격국과 용신이 충돌할 위험도 있고 용신끼리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도 저도 아닌 뭐 어정쩡하게 된다고 답변해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주도 이 사주는 그렇지 않아요. 이사주는 둘 다 써요. 자, 첫째 이유는 뭐냐면 을목이 신금을 넘어서서 무토를 공격하지 못해요. 천간 기기 때문에 뭐 어차피 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무토를 공격하러 오면 신금한테 제압당한다. 근데 병신하고 묶여 있는데도 괜찮아요. 아 병신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분이 그 기간제로 일하시는 그 영어 교사인데 기간제로 일도 하면서 뭐 다른 투잡, 쓰리잡 이런 것도 하신대요. 그 기간제 정교사가 아니니까 학교 측에서도 그런 걸 허가를 해주나 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동안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도 많고 또 뭐 외국인 환자가 오면은 병원 의사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가가지고 통역도 그 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안정적이진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혹시 천간에서 다투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용신끼리 그렇지. 일단은 첫째는 신약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을목을 치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무토보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제 이 사오미 쪽으로는 이제 신강해져 왔거든. 근본적으로. 저 사주가 만약에 병신 합이 안 됐더라면은 둘 다 써먹어요. 근데 이제 병신 합이 되니까 을목이, 용신끼리 결국은 다투는 형태가 되어버리잖아. 격만 있는 거야. 이제 운이 늦게 오네. 자, 이제 우리가 보세요. 병정화 이런 운은 안 좋거든. 병화 때는 괜찮은데. 정사 때문에 안 좋아요. 자, 이유는 첫째, 격을 건드려요. 이 정화가 들어와가지고 격을 치는데 누가 장애 요소가 하나도 없어.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신이 뭐 있다 하더라도 첫째는 길격에서는 격을 건드리고 들어올 때는 안 좋아요. 그럼 우리가 재격에서 비겁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원국에 있을 때야. 원국에. 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격을 건드리면 안 좋아. 근데 뭐 어차피 힘의 균형상 정화보다는 신금이 지금 신금 확 튼고 너무 세잖아요. 너무 세.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그래도
지지 건드리는 건 상관없는데, 천간, 천간을 건드리죠. 그래도 좋은 운 아니에요. 괜찮다는 의미도 그렇지만 좋은 운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화도 만만찮아. 밑으로 통하고 지주로 사활을 깔고 들어오는 게 세긴 한데 힘이 있어. 그럼 이게 병화 때는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격이, 격이 격만에 있는 사주, 사주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용신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두 개가 다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좋은 거는, 뭐, 무기합으로 무토가 하나 정리되든가, 뭐, 을경합으로 을목이 하나 정리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정리가 될 때만 괜찮은 거죠. 그렇지. 늦게 오네. 어릴 때 이렇게 한번 왔고 이때는 얼목이 정리가 되는 건데 그래도 좋은 건 아니야. 신약 한데 인성을 알리는 거니까. 네? 네. 정리된다 해도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피해. 머리는 좋아요. 어차피 어찌됐든 간에 네? 식신을 써먹고 또 인성도 써먹고 하기 때문에 머리는 좋아. 53세까지 기간제 교수하면 인생이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이 기간제 교수하면서 임용 준비하잖아요? 안 돼. 그냥 하려면 임용을 그냥 아주, 아주 관두고 어? 준비해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임용 준비하고 두 가지 다 하려니까 나이가 이제 좀 너무 많네. 임용고시 준비하기 부동산도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도? 부동산도 실전하면서 공인주차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된다 그러던데? 힘들다 그러던데? 실장이 있으면 낫죠. 아니, 실장을, 자기가 실장을 하면서, 네. 하면서 이제. 아, 시험 보는 사람들? 시험 네. 보는데. 일하면서 따기는 사실상 쉬운 거 같아요. 그래, 이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네. 전념해도. 네. 실무는 많이 알지만, 실무하고 시험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전혀 다르죠. 저는 참 안타까운 거야. 자, 다음. 아니요. 어쩐지. 그 여자고요. 유사주 결혼하기 힘들잖아. 왜 이 무관사주냐.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한방 사주냐 또. 야, 역시. 아이 그냥 한번. 무관사주에 이런 사람들은 없고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네? 완벽한 사람. 본인이 눈이 되잖아요, 보고 사는. 53살이면 결혼, 여자가 53살이야. 남자 53살도 힘든데. 역다 핏구리가. 여자 본명이네. 정사 정미. 정사 정미. 갑신 경호. 경금이요. 갑신 경호. 무신 기후 경금신. 무신. 사수 신해. 사대운. 성격에 평관정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재산은요. 근데 이 일간이 미중목 딱 그 한 곳에만 통근하는데 그 양간은 길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뭐 일간에게 미중목이 뭐 이 임묘지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통근은 한 거기 때문에 그 상관격의 평관정신이긴 하지만 일간이 신약하니까 파격사주에 가깝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라는 사주는 일간이 아무리 신약해도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일간이 통번체가
하나도 없어도 내 손님 중에 약사도 있어. 약학도 있어. 그리고 재산하는 사주는 재산하는 자체가 일반 살려준 거야, 다. 누군가 이 사주는 강봉이 미터에 통근까지 했네. 그리고 이게 상관이 대단히 강해. 사오미, 예? 방구까지 형성했어. 예? 이런 사람들은 운이 무슨 운이 좋냐면, 경금이 강해지는 운이 좋은 거예요. 예? 운이 볼 때는. 그래서 경금이 강해지는 운은, 이제, 또 한번 경금 들어와도 되겠죠? 또 신금 들어와도 되겠죠? 무토, 기토, 예? 이런 운들이 좋죠. 임묘진 들어오는 건 어때요? 임묘진? 네. 임묘진도 나쁘지 않지. 괜찮은 거죠. 근데 조금만 이제 조우가, 이사주가, 조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임수 들어왔는데, 이때 이렇게 임자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직업이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중에 뭐 로레알이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아세요? 그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 화장품 회사 뭐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아주 성격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좀 미혼이에요. 힘들지. 예? 네. 예. 왜냐면 딸랑 하나 있는 관사를 그냥 아삭을 내버렸거든. 예? 네. 이게 남편 아니야. 남편 날려버렸는데. 예? 남편 날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제사라는 사주, 학사라는 사주는 남편 보고 없어요. 남편 남자인데 남자를 딴 놈이 데려가 버리고 합사비니까 일간하고 합을 하는 게 아니거든. 편가는 절대 일간하고 합을 안 해요. 어? 그 딴 놈이 상간이 데려가거나 급제가 데려가 버리고. 어? 그다음에 제사라면은 남편 날려 버리는 거야. 노독에.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미혼이지. 그래도 평화인데 한번 했다가 날리지 않았어요? 했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인데. 했다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사주는. 제사를 해도 상관이 너무 세. 거의 못하는 거예요. 상관이 좀 어느 정도 세면서 하는 경우는 한 번쯤 했다가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예? 이런 경우는 상관이 너무 세. 어차피 임수가 와도 어차피 정화와 임수와의 관계는 합의 관계이 있기 때문에 정화를 어차피 날리지도 못하고, 개수가 들어와 봐야 신중 임수 한 군데밖에 통근 못하니까 이 왕성한 상관을 깨지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좋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상관을 눌러주는 게 좋아. 그래도 어느 정도 눌러주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제사라는 사주는 약한 걸 도우는 게 좋은 거라고 했잖아.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한 게 뭐예요? 경금이 약하니까, 어? 식상을 눌러주는 인성운들이 괜찮은 거. 또 조우도 해야 돼. 조우? 네. 조우도 해야 돼. 이 사주는 임수가 들어와도 괜찮은 거. 그렇지. 이거 해수 들어왔을 때도 좋았을 거야. 응? 신금, 경금, 이게 간사 혼잡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편간을 쓰고 있을 때는 정간은 간사 혼잡이 아니고 편간이 강해진다. 이게 이 사람 경술. 신금 대운 때 이때도 좋았어,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난리지. 잘 나간다니까. 결혼이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이 사람은 일간의 통근처가 미토 외에 다른 곳에 없어도 없는데 통근했다면 이 그 축 때문에 와가지고 충충 깰 때 위험하네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 아, 그래요? 좀 위험하다기보다 어차피 제사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일간은 안 당한다고. 이사주는 신금 이 편간이 아무리 강해지도 이 정화를 당해낼 수가 없어. 사주 구조상.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은 충미충 해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충미충은 계속 튀어오르잖아. 네. 그러니까 또 줘도 좀 되고. 뭐 일간의 통근처가 박살난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살이 이미 된 사주. 제살이 안 돼 있을 때는 일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는 버텨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지만 이미 이와 같이 제살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사주는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게 약한 걸 도우느냐가 문제.
이렇게 지금 물론 그 중간에 일지에 그 찌꺼기 신금이 하나 끼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신금만 없었으면 이게 사오미 방압으로 완전히 갈 수 있는 사주였다가 말았는데 이게 해자축 대운, 해자 대운이 오면 그 해자축 왕자발의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신금이 없었다면 이제 경금은 그냥 종합격, 가종합격으로 봤대요. 가종합. 아, 안 되겠다. 미토라. 미월이라. 신금이 없으면 그냥 식상만 상관이 너무 심한 거지. 이 신금도 사실 약한 거예요. 지금 옆에 오한테 깨지고 있잖아, 지금. 응?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으로 이게 경신금 무비토 들어오고 지지로 응? 유신유 이거 들어와도 아무 상관 없어. 신유 들어갈 때 이때도 괜찮았어. 전체적인 운을 보면 이 사람은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어린 시절부터 괜찮았을 텐데. 그랬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그 뭐 이 사람이 그 제가 본 사주가 아니고 저도 다른 분한테 받은 사주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 2015 을미년부터 그 병신 정유년까지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회사 일적으로도 별로였고. 그렇지. 안 되는 일도 많았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을 정도로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운 때문인가요? 세운 때문인가요? 자, 을미냐? 네. 을미 오니까, 이게, 합살 해버렸잖아, 합살. 네. 아무래도, 경금이 약한데, 언제 묶어버리니까, 상관이 두루두루 해버렸지, 이제, 이때. 예? 네? 또, 병신년 봐봐, 병신년. 병화 왔지, 또. 안 그래도 경금을 약한 걸 도와줘야 되는데 또 병화 왔잖아. 예? 그 다음에 정유년 또 때려. 예? 그럴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이거는 여자한테 직장이라고, 직장. 예? 그리고 이때는 뭐, 부서도 별로, 좀, 별로인데, 어떻게 다, 예? 됐을 거야. 근데 이게, 그, 을미, 병신, 정유, 세운이, 뭐 경술 대운이나 천간 신금 대운에 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해 대운 중에 을미 병신 정유가 와가지고 이게 지지해서 세자충 왕자발이 되고 있다고 보는 상태에서 세운에서 엎친데 덮치는 거야? 아니 세자충 왕자발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지금 해수가 와가지고 사화를 때려서 네. 그럼 사음이 방국 전체를 형성해 때렸다 보면 안 돼. 사화하고 둘만의 사이야. 이게 사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게 진짜 문제지. 예? 지지가 사화가 세 개가 있다든가 할 때 해수 들어오면 이게 세자충 왕자발이에요. 응? 근데 사화 하나를 해수가 중했다고 해서 사오미 방국을 전체를 중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살했으니까 더 좋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재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한 걸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응? 이건 확인사살이야. 응? 병신년 정년은 완전 확인사살 들어가서 확인사살 편관 확인사살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뭐 미치지 이때. 지지에서 술미형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술미형? 예. 술미형은 좀 어려울 거예요. 술미형은 검이 강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검이 강하다에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하긴 그러니까 신금이 오한테 깨져버리는데, 이미, 어? 술미 행사는 그게 작용 안 한다 봐야 돼. 또 미월이잖아, 미월. 예? 그랬으니까 경술대운데도 괜찮아. 괜찮았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신, 기후, 경술, 신에 와가지고 세운을 잘못 만나가지고, 예? 그때 좀 힘들었지. 이게 연속이 올 때가 있거든, 연속으로. 뭐든지, 세운은 우리가 1년 단위로 끝나고, 대운은 뭐 그냥 최소한 5년에서 10년 가잖아요? 하는데 재혼도 이와 같이 단타로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와 같이 연속으로 한 3년 내려오는 이때가 힘든 거야. 제일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정유년이었을 거야. 네? 요새 좀 힘들구나? 조금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이거 나오는 거야. 네? 을미 병신이 겹쳐서 정유까지 그렇지. 3년 내리 이제 재혼해서 그냥 때리고 들어오니까 아이고 그때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병정이 와가지고 경금을 두들겨 패고 있을 때는 지지로 경금에 통군차가 와봐야 못 받아먹다, 먹는다고 말이지. 네. 받아먹지. 이미 정관을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리고 와봐야, 와봐, 와도 힘들어. 정관을 그냥 두들겨.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끝났어? 네.